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관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현관을 보면 누구나 이 집이 부유한 사람의 집이구나, 또 가난한 사람의 집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느낌이 그래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현관은 이러한 원칙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것은 어떨 때 그럴까요? 그냥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 것을 수십 번또 수백 번을 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무의식에, 즉 본능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의 문자나 메일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감사의 인사들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말은 어느 순간 정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나가고 또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또 가족들이 행복해졌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전부이죠. 여러분, 풍수는 정말 여러분의 삶을 번영되이 해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절대 행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런다고. 그거 미신이야. 그런다고 부자가 된다면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제게 가장 많이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경영자들의 모임과 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미 모두가 충분한 부자들이며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의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부자들은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다 경험을 했기에 이 운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 또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이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가져오는 현관 풍수법이며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돈을 상징하는 것을 두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틀림없이 현관 안에 금전수 식물을 두신 분들도, 또 해바라기 그림을 두신 분들도, 또그외 황금색의 풍수용품이나 돈을 불러온다는 풍수용품을 두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현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네, 현관은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어두는 곳까지가 현관이에요. 네, 중문이 설치되는 곳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문을 열고 들어가서부터는 현관이 아니라 복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의 그림들이나 모든 식물들은 이 복도가 시작되는 곳에 테이블을 두고 그 위에 올려두는가, 또 그림들도 그곳에서부터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두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현관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과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돈을 밝힌다는 인상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남에게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현관에 이런 물건을 둔 가정 역시 재물운이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신발은 무조건 이런 원칙으로 두세요. 여러분, 현관의 신발은 무조건 신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발장 안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네, 현관의 신발을 보면 그 집안에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여유로 신을 수 있는 슬리퍼 하나 정도를 두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나 그 외에는 절대 내어놓지 마세요. 네, 이는 이 가정이 능률이 없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풍수용품은 꼭 이런 원칙으로, 이런 방법으로 두세요. 여러분, 현관에 매트가 있다면 이 매트는 항상 정갈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의 색상은 동양의 현관이라면 청색이 가장 좋으며, 또한 남양의 현관이라면 붉은색 계열이 좋으며, 서양의 현관이라면 흰색이나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매트가 가장 좋으며, 또한 북향의 현관이라면 검은색이나 무거운 색상 계열의 매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관의 종은 강한 높이다셔야 하는 거예요. 네, 위치는 중문 바깥쪽 현관문 안쪽에 다세요. 여러분, 이 종은 집안의 재수 없는 기운을 모두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가능한 높이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문은 가능한 여닫이 문보다는 미닫이 문이 좋은 것이며, 또한 이곳의 유리는 무조건 투명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중문이 이미 여닫이문이거나 그 문에 얼룩무늬의 유리가 이미 끼워져 있으시다면 현관 좌우측에 투명한 유리를 꼭 두셔서 현관이 무조건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맞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이곳 현관에 사용되는 타일 하나도 가능한 넓은 것을 사용하여 이곳 현관이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타일 하나도 작은 것을 현관에 깔아 좁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현관이 불행하면 그 집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현관이 불행하다는 것은 더럽고 어둡고 추하다는 거예요. 하여 저는 가능한 현관에 매일 물청소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에 거미줄이나 또 낙엽이 쌓여있고 문을 열때 고장난 소리가 나는 집은 여러분이 늘 사극에서 보셨듯이 폐가입니다. 네, 망한 집의 전형이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 현관문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시고 현관문에 칠이 벗겨진 곳이 있다면 꼭 칠을 다시 하세요. 네, 절대 녹슨 모습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대문 앞에 청소이셨습니다. 네, 이곳으로부터 복이 들어온다고 여기셨기에 그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현관이 더럽고 추한 집치고 절대 부잣집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관은 무조건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이 집에 번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현관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것은 무조건 버리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곳 현관이 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조건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여 저는 현관에는 절대 큰 화분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 식물에서는 반드시 잎이 떨어지며 이것이 또한 아주 크기에 현관을 상대적으로 아주 비좁게 느껴지도록 만들기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현관에 자리를 차지하는 큰 물건은 두지 마시고요. 또한 조명은 무조건 밝은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집에 번영된 운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게 몇 분이 현관 사진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자, 제가 현관과 복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깔끔하고 잘 배치가 된 현관 앞 복도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 부분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네, 첫 번째는 너무 그림이 높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서 눈높이에 맞추면 아주 좋을 듯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맞은편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을 좌우로 같은 높이에 맞춰서 걸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여러분, 전자의 그림은 그림이 바닥에 놓여져 있죠. 네, 이는 분명 불행해지는 집의 전형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후자의 그림처럼 올려두든가 벽에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처럼 식물이 복도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는 현관으로 들어온 길을 왜곡되이 만들어 버릴 것이니까요. 여러분, 복도에는 절대 이렇게 큰 식물을 두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이 식물은 반드시 거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정말 이 풍수를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 집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시키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